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써볼게요. NMR하고 MRI에다 MR자가 들어서 이렇게 저를 표현해봤어요. 이번에는 108번째, 108번 내이네요. 알두이노 NMR 또는 MRI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 환경이 엄청나게 자주 바뀌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물 인터넷 제품을 뭐 저기 구글 뭐 이런 거 아마존 이런 데 말하면 불 켜주고 막 이런 거. 그거 외에는 별로 안 쓰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외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쓴대요. 왜냐면 전기줄 일일이 다 꼽아놓으면 많을 경우에 복잡하고, 배터리 아닐 경우엔 배터리도 자주 갈아야 되거나 충전하기 귀찮아서 그거 안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모든 거에 대비한 어떤 기술과 제품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이 사물 인터넷이 사실 또 굉장히 좀 웃겨요. 그래서 독일처럼 아예 뭐 인더스트리 4.0 그러죠. 아예 산업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좋으면은 그냥 쓰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독일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이 환경이 변하는데, 그래서 요 제품은 TI 제품 중에서 세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덩어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잘 해놨기에 요거 좀 같이 해보도록 하죠. 심플 링크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들이죠. 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덩어리를 첫 덩어리, 심플 링크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또 칩들이 있는데, 요게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요 레고 블록들을 어떻게 여기다 붙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옮기면 되나 하는 걸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은 걔네들은 포터빌리티, 여기서 요로 옮길 수가 있죠. 그렇게 이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거는 요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 다 끝나진 않았죠. 요거였는데 요두 역할을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은 요 비글본 블랙이 한 놈이 하잖아요. 근데 아두이노 다안 끝났지만 아두이노 라즈베리 요 비글본 블랙을 또좀 찝쩍거리다가 제대로 한건 아니고 지금 멈춰 있는데 요거를 먼저 얘기하면서 거기에 같이 쓰이는 걸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요 비글본 블랙도 TI 건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건데 얘하고 또좀 다르죠. 그 차이를 다음번에 좀 제대로 얘기하고요. 지금은 일단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 포터빌리티 어떡하냐? 요 HAL,
이게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라고 부르는 레고 블럭인데, 레고 블럭 같은 건데, 여기다가 드라이버를 API죠. 드라이버는 Functional API, Application Interface죠. 이거를 조금 옮겨야겠네요. 하다 보면 제가 자꾸 겹치게 돼요. 이름도 딴 거랑 겹칠 텐데. 아무튼 요 하드웨어 Abstraction Layer에다가 드라이버를 붙인다 이거죠. 이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는 대략 이런 뭐 대화에 필요한 프로토콜들이죠. I2C, SPI, UART 그리고 뭐 ADC 같은 것들. UART는 알두이노 할 때 안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할 때 하게 되니까, 또는 요 비글본에서 하게 되니까. 계속 반복하면 아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알두이노, 라스베리. 아직 안 끝났지만 더 끝날 날이 멀겠죠. 근데 이제 요 TI의 알토스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커널을 갖다 올리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가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거 다 하려면 일이 많아요. 이것도 다운받아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요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전부 다운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알두이노는 요거는 한 번에 하나 하면 땡이죠. 전번에 우리 NMR이 해야 되는 타스크들을 한번 정리했잖아요. 아주 간략하게. 그것들 하나만 시키면은, 그 중에 하나만 시키면은 땡이에요, 그냥. 그러면 다른 타스크를 시키려면 또 다른 알두이노 또 주렁주렁 달아야 되잖아요. 물론 요 알토스라는 놈이 꼭 TI 거가 아니고 딴 데 거를 써서, 뭐 TI 거 써도 되겠죠. 왜냐면 커널만 올리는 거니까. 꼭 요 알토스 커널을 하여튼 요 알두이노에 올리면은 몇 가지 할 수는 있는데, 요 알두이노 자체가 메모리 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좀 쓰겠지만은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 TI 경우에는 쓸모가 있죠. 그만큼 더 좀 해보면 복잡하고.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 POSIX라는 거, POSIX라는 어떤 기준이죠. 그러니까 유닉스, 리눅스 요런 계통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API죠. 그러니까 그걸 호환성 있게 해주는 API의 기준에 따랐다. Compliant란 말이 뭐 그 기준에 따랐다 이런 말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거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기준에 따랐냐, 안 따랐냐 하는 거를 뭐, 무슨, 우리나라 공업기격 또는, 독일 공업기격 또는, 미국의 UL마크, 뭐 이런 것들 하려면 그, 이 컴플리엔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하여튼, 거기에 맞게 했기 때문에 호환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기서는. 와이어리스, 하여튼 무선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하여튼간에 꽉 닫아주는 거, 뚜껑을. 코드 포타빌리티에 대한 뚜껑을 닫아주는 거죠.
고러한 SDK,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게 요 바로 MSP432예요. 그게 빨간 보드죠. 그러니까 요 알두이노 대신에 요걸 쓰는 거죠. 요거는 ARM Cortex M4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요걸 쓰면은 더 우리가 그 아주 파형도 이쁘고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번에 얘기했던 NMR 타스크들 그것들을 다 할 수가 있죠. 얘를 쓰면은. 네. 그래서 요걸 쓰면은 뭔가 하여튼 뭐 요건 온도 센서를 했다든지 그걸로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렇게 한번 준비해 놓으면은 요거를 다른 칩에 가져가서 와이파이 스택을 얹어주면은 와이파이가 되는 거죠. 요거 조금 치우고 올게요. 여기 갖다 놓는 게 좋겠죠? 지금 사실 그 우리가 이제 MCU에 대해서 한 덩어리를 좀 이렇게 보기로 했었고 또 CPU에 대해서도 한 덩어리 또는 CPU 또는 SOC 시스템 온 칩에 대해서 한 덩어리 보기로 했고 또 앱 웹 앱에 대해서도 한 덩어리 보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최근까지 진행하다가 지금 잠깐 서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준에서 이렇게 와이파이 스택까지 올라오면은 와이파이까지 되면은 아무튼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체 좀 굉장한 것 같아요. 다른 산업에서 만약에 블루투스를 쓰면 어떨래? 그럼 또 이걸로 싹 옮겨가지고 블루투스 스택을 갖다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라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 그러면 요 칩을 쓰면은 뭐 말이 사실 코드를 이렇게 샥 옮기면 된다고 그러지만 이거 일이 꽤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쓰다가 보니까 이걸 로라를 써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하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죠. 굉장히 좋죠. 포타빌리티가 있으니까. 요 서브 1GHz는 로라 같은 경우 LORA 거예요. 그 기지국이죠, 일종의. 나만의 기지국을 갖는 거죠. 또는 나의 공장만의 기지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지국은 당연히 또 일반 기지국에 연결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내가 스위스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내 공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장에 개 한 마리하고 개 한 마리 사람 한 사람 밖에 없고 살아있는 건 나머지 전부 자동화 되잖아요. 로봇, 인공지능 등등등 해서 그게 이제 독일에서 얘기하는 아마 인더스트리 4.0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와이파이하고 요건 이제 아마도 우리 그 홈 오토메이션 같은 기분의 사물 인터넷 그런 거겠죠. 근데 많이들 안 쓴대요. 이유는 뭐 한 두어 가지 되는데 전원이 큰 이유고 배터리가 오래 가야죠. 전기 좀 막 갖다 꽂으면
귀찮아서 못 쓰게 되잖아요. 또 아,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업데이트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구글에 뭐 아마존에 뭐 이렇게 뭐죠 스피커에 얘기하면은 지가 그 대답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업데이트가 잘 안 된대요. 그렇게 큰 회사들도. 그래서 그게 이제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이 또 확 올라가야 또 업데이트가 확 되겠죠. 그래서 자주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이고 귀찮고 충전해야 되고 이러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장에서 쓰는 경우 블루투스나 이런 서브 원 기가할츠 같은 거 자신의 기지국이 있거나 블루투스거나 이런 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아마 인더스트리 4.0 거기서 노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계속 쓰게 되죠. 한번 하면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집 같은 데서 집에 쓰는 사물 인터넷 이렇게 되면은 요게 1GHz 밑이라고 그러지만 요것도 꽤 높아요. 주파수가. 그래서 주파수가 높으면 전파가 직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돌아서 저쪽 뒤에 있는 거랑 연결이 잘 안 된대요. 그 로라 LORA 그런 경우에. 그래서 요것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 대신 그 우리 IP타임 같이 이렇게 중계해 주는 거를 하나 벽돌에 놓으면 되겠죠. 근데 누가 집에서 공장 같은데 몰라도 집에서 누가 저 벽돌에다가 중계기 놓고 또 쓰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로라가 생각보다는 가정에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자꾸 끊어지니까. 그리고 배터리 있으면 전기를 많이 못 쓰니까 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끊어지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이나 뭐 빌딩이나 또는 산업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모두 준비가 돼 있고 하나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갖고 준비해 놓으면은 이렇게 포타빌리티가 있어서 옮겨서 다니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TI의 요 칩이 우리의 네 번째 버전이죠. NMR에 또는 MRI에. 그러니까 MRI 경우에는 영상을 X축, Y축, Z축 세 방향에 대해서 써야 되니까 요 보드를 모두 네 장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 보드들을 전체적으로 제어해주는 리얼타임 컴퓨터가 하나 필요하죠. 요걸로 일단은 골라놨거든요. 요걸로 골라놨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일찍 해서, 또는 조금 더 간단한 게 있나, 요것도 전부 10,000원대예요. 그러니까, 보드가 한 15,000원 근처, 그리고 뭐 배송비 한 2,000원 해서 뭐 알두이노 이런 거보다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알두이노보다는. 알두이노도 사실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어떤 일을 할 거냐, NMR이 뭔데, 그 타스크가 뭔데 해서 타스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요 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 요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에 대해서 요 리얼타임 암 콜텍스 R이죠. 리얼타임 컴퓨터를 하나 달아가지고 좀 NMR 타스크계를 이거저거 그거 할 수 있게. 라스베리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거저거 그거 다 타이밍을 놓쳐먹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PC나 알두이노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요 리얼타임 컴퓨터라 해야 되죠. 그래서 요런 게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알두이노 갖고 막
너무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최대한 하여튼 해보겠지만 그런 기능을 하는 게요 비글본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좀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PRU라고 이 안에 아예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쓸게요. PRU 프로그래머블 런타임 유닛이라고 요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조그만 그 모듈이 요칩 안에 들어가 있죠. 요 빅을 본 경우에는. 요런 거를 통틀어서 심플 링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가리네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아두이노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좀더 ARM 콜텍스 M4 기술이 들어가 가지고 좀더 성능이 좋은 거죠. 그 대신 또 그만큼 프로그래밍 하기가, 코딩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거는 MRI 갈 경우에는 요걸 갖고, 그때는 이제 그몇번 얘기하지만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준비한 소프트웨어를 좀 참조하려고 그래요. 요게 이제 요 보드 네 번째 버전. 처음 버전 1은 뭐 제가 초딩 버전 하는 거 요거하고 라스베리하고 짝으로 쓰는데 라스베리. 아무래도 얘네들한테 NML 타스크를 나눠주는 실시간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보죠. 요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 네 번째 버전 요거랑 같이 쓸 거예요. MRI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게 모두 네 장. 그러니까 고주파 쪽에 한 장, 그 다음에 영상의 세 축에 대해서 각한 장씩 해서 모두 네 장. 거기다 일을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그 나눠주는 컴퓨터가 하나 따로 있어야 돼요. 실시간으로. 이 경우에도 얘 라스베리는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저거 그거 NMR 타스크를 이거 저거 저거 하려면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마 이게 하나가 따라 붙으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요 비글본 경우에는 요세 가지 기능이 다 들어온 셈이죠. 물론 기능들이 축소됐겠지만 저세 가지 기능이 다 들어온 셈인데 특히 요 실시간으로 일을 나눠주는 타스크를 나눠주는 그 보드가 옛날에는 그러한 싱글보드 컴퓨터에다가 VxWorks라는 실시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올려서 썼었어요. 그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TI Altos에서 리얼타임 OS 커널만 갖다 올린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거가 또 다시 한번 써야 될것 같아요. PRU라고 프로그래머블 런타임 유닛이라는 게요칩 안에 들어가 있죠. 요거에 대해선 다음번에 얘기를 자세히 하는데 한 번에는 안 끝나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우리 일정, 계획 일정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죠.
그러니까 그 TI 제품 심플 링크 방금 전에 얘기한 그거는 요거죠. 그리고 요거는 방금 전에 얘기할 때 빼놨죠. 너무 복잡해지니까. 요 진큐 칩 쓰는 거. 요건 FPGA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 요러한 뭐 아날로그 회로들을 가능하면 그 FPGA 안에다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디지털 파트가 있고 센서가 있고, 이건 센서라고 그러긴 좀 뭐하죠? MRI 자석, NMR 자석, 이건 우리 NMR 센서라고 이름을 붙였죠. 여기는 연구 자석을 쓰죠. 아무튼 이 센서라는 놈은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죠. 맨 앞에. 그거하고 이 디지털 쪽하고는 연결을 적절하게 중간에 해주는 또 회로가, 아날로그가 필요하겠죠. 우리 경우는 이제 송신 회로하고 수신 회로 같은 게 있었죠. 아무튼 간에, 요런 디지털 중심에서 보면은 버전 1, 2, 3, 4, 요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걔네들을 제어할 때 휴대폰으로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이게 최근까지 진행했던 웹 앱에 대한 얘기죠. 그게 지금까지 이제 108번뇌를 하면서 이 NMR 타스크도 얘기하고, NMR이 뭐 해야 되냐, 그 원리는 또 어떠냐, 과학. 그걸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어떻게 하냐 하는 얘기를 한 덩어리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 산업 표준이라고 그러죠. 칩들, 어떤 회사에서 어떤 걸 만드나. 방금 전에 봤던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경우에는 산업 표준으로서는 제일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끝내면은 이 MCU에 대해서 더 이상 볼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사물 인터넷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런 NMR 타스크 하는데 CPU도 필요하죠. MCU뿐이 아니고. 또는 SOC라고도 하죠. 라스베리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 덩어리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오늘은 요 SOC 중에서 그일막 나눠주는 놈, 리얼타임 보드들, 리얼타임 싱글보드 컴퓨터,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을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얼마 전까지 계속 진행해 오던 거, 플러터라든지, 뭐, 저기, 저, 웹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애니멀 타스크에 맞춰서 어떤 걸 하느냐 하는 걸또한 덩어리 얘기하고요. 오늘은 이제 TI에 대한 MCU 얘기를 한 거죠. 그럼 NMR 타스크는 뭐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조금 조금씩 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요 1, 2번은 트랜스미팅, 송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3, 4, 5번은 수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는 디텍션이죠. 페이스 센서티브 디텍션. 요건 사실은 중간에 있는 아날로그 회로의 원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걸 구현하는 거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고,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셋업 해가지고 이거 영상 만들기가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해야죠. 자석 만드는 것도 그렇고. ADC부터는 뭐 요거 디지털 파트니까 계속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ADC에서 온 데이터를 어떤 그 메모리, first in, first out이라는 형식의 메모리 큐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그걸 이제 acquire 또는 acquisition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오면은 그건 디지털이니까 디지털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되죠.
DFT라고 얘기하죠. 저거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게 이거 반복이니까 아주 빨리 할게요. 지만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펄스가 하나 오면은 어떻게 움직이나, 요거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내가 요게 도는 회전자표계하고 같이 본 거고, 요 빨간 거는 내가 회전자표계 밖으로 나가서 본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좌표계를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일이 있다면, 여기 지만 효과에 의해서 여기 이제 자석이니까, 조그만 막대 자석이니까, 발전기처럼 전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는 거. 이건 이제 옛날엔 이렇게 컴퓨터에다 했는데, 웹 앱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인터넷 때는. 그래서 그래야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 엑스핀이 수도 없이 많았대. 보통 아보가드로 수, 동그라미가 23개 붙는 것만큼 많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이 지만 이펙트를 설명하면, 앞에선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 움직이는 것까지. 그래서 움직이는 건 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블로크 이퀘션 얘기 또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튼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얘네들이 이쪽 자석을 따라 정렬하냐, 아니면 깎으러 있냐,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움직이는 거는 연속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건 고전적으로 본 거고,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이게 현 진짜인데, 걔네들이 모 아니면 도예요. 위 아니면 아래. 그래서 두 가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펄스 에너지가 들어오면 밑에 게 위로 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또 신호를 내놓는다. 요 신호가 나오는 에너지는 프랑크 콘스탄트 곱하기 주파수, 프랑크 이퀘이션이라 그러죠. 그 얘기 또 더 있다 할게요. 요 통계 얘기도 또 더 있다 하고요. 다음에 이제 스핀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스핀들을 다 원점에다 끄트머리를 모아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완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요 쫙 퍼지는 건 T2고, 이렇게 꽃갈처럼 접히는 건 T1이에요. 그거는 물론 수도 많은 원자들끼리 서로 땡기고 밀고 아우성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또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신호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쫙 줄어드는 신호가 나오겠죠. 꽃갈로 쫙 접히니까. 상상이 돼요? 이렇게 꽃갈로 접히니까 이 코일에 유도하는 기전력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빨리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빨리빨리 지나간 것들은 필요한 부분은 또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언제나처럼 구독 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요 네 가지 타스크, MCU, CPU 또는 SoC, 앱 요 얘기를 계속 해나갈게요. 다음번에는 요 SoC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암 콜텍스 기술이죠. 암 콜텍스의 기술. 이게 사실 이 디지털 쪽은 전부 공장에서 취입이나 또는 이런 게 안 나오면은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 표준을 알아야 돼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